자, 오늘의 꽃, 빨강색 꽃 편에서 요 양귀비가 빠졌네요. 지금 여기 용을밭, 용을밭에서 여기 벽돌 사이에서 양귀비가 딸려왔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양귀비가 피었답니다. 아랫집에 그냥 있었으면 양귀비꽃이 지금쯤 만발했을 텐데 이사를 와서 얘네들을 데려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빨간색 양귀비. 얘는 왜 이렇게 색이 소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우. 송화가루 같은 게, 송화가루랑 먼지랑 같이 뒤집어 썼나 봐요.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어서.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담지 못한. 자, 여기에 체리세이지입니다. 체리세이지. 체리세이지는 이렇게 빨갛게 폈다가 요렇게 요렇게 색이 변하다가 요렇게 이제 변하다가 요렇게 요렇게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아무래도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는 한입은 아니고요. 제가 한입 세이지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체리 세이지 이렇게 빨강색 이렇게 빨강색 두 가지 빠진 거. 아, 그리고 튤립도 빨강색이 튤립도 빨간색이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빨간색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자, 그리고 오늘의 꽃, 노랑색, 옐로우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흙동이 나물. 첫 번째 흙동이 나물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꽃이 많이 피고 졌어요. 꽃이 많이 피고, 진 상태고 요 아이랑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하나 또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는 씨방입니다. 여기도 씨방. 흙동이 나물이 지금 이렇게 포기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검은색이 초록빛으로 지금 변하네요. 이 동이 나물은 원래가 물가에서 많이 잘 자라는 식물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지금 요 아이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이게 땡볕에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물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니까 키가 아주 상당히 크고, 입도 크고, 막 그래요. 물을 아무래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땡볕에서 키우면 이렇게 짱짱하게 자란답니다. 네, 물가에 사는 아이들을, 이런, 마른 땅에서 키운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노랑색 꽃. 자, 두 번째 노랑색 꽃은 여기 피나물입니다. 이 아이는 독초예요. 이른 봄에 아주 꽃잎이 내장으로 꽃이 제법 커서 눈에 확 띄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그늘진 곳에 아주 잘 자라요. 그늘진 곳에서는
포기가, 한 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키도 막 이만큼 크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땡볕에서 키운답니다. 꽃이 다 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씨방을 다 달고 있어요. 근데, 그늘진 곳에서는 이 씨가 떨어져서 번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 아이를 키운 지, 이 아이도 지금 3년 차인데요. 뿌리 번식은 많이 했는데, 이씨 번식으로 주변에서 나오는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 또 노란색이 근데 많지가 않네요. 노란색이 많지가 않은데, 자, 우리 노랑 수선화, 노란색 수선화가 요게 이제 마지막 노란색 수선화입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꽃인데요. 얘는 떼떼 부클레, 떼떼야 떼떼 땅 수선화입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이고, 이 아이들이 많이 피었을 때 노란색이 되게 많아 보였는데, 뭐 조금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노란색 튤립, 노란색 튤립, 막 황금 색깔 이런 아이들은 쨍한 노란색 꽃들은 이미 이렇게 다 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올라온 요 노란색 스트링 골드. 이 아이는 제가 지금 계속 멀리서만 봤는데, 자, 이렇게 꽃잎에 이렇게 붉은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입장 끝에가 이렇게 프릴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카네이션 입장 끝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노란색 튤립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원에 제일 많은 게요 노란색의 미나리 아세비입니다. 자, 미나리 아세비 이렇게. 미나리 아세비 요아이는 이렇게 반짝반짝 뭐 마치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꽃잎이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요아이들도 이제 산에서 습지에서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요아이하고 미나리 냉이하고 쟤는 맨날 구구 없어서 구구 없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노랑 미나리 아세비. 저는 여기 미나리 아세비 꽃대가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밑에 이파리는 이렇게 낮게 깔리고요.
이렇게 쭉쭉 올라와 갖고 피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쭉쭉.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미나리 아제비는 저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접골목 나무 아래도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오면 여기 마가목 나무 아래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물망초 앞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운타샤 정원에 마지막 노란색 꽃을 한번 보러 갈게요. 지운타샤. 자, 이렇게 이제 금랑화랑 어우러져서 피고 있는 애기똥풀입니다. 여기 애기똥풀, 애기똥풀들이 이제 지금 여기저기 있는데 애기똥풀을 우리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이가 애기똥풀입니다. 자, 요렇게 애기똥풀은 요렇게 가운데 여기 암수술대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쭉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애기똥풀 꽃도 참 예뻐요. 그리고 얘는 하염없이 하염없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애기똥풀꽃. 키는 한 6,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염료로 쓰는 아이예요. 제가 요 아이 가지고 그림 물감을 만들어서 그림도 그려봤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를 실크 같은데 요걸 전체를 푹 삶아서 그 물에다가 실크 같은 거를 담가 놓으면 염색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염료제로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에 우리 꼭두선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도 붉은빛 염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란색 편을 담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